잼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사한 지 5일이 되는 날입니다.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옷을 둘 공간이 없어서 지금 뒤에 보이는 짐은 다 옷가방들인데 일 끝나고 와서 정리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오늘은 날을 잡아서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고요. 저의 방 현 상황을 살짝 보여드릴게요. 저기 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옷방이 있어요. 근데 여기에 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대충 걸어놨는데 지금 여기 아이캡백이 넘쳐나고 이 많은 옷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 제가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. 이거를 벽에다가 달 수 있는 벽걸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용해서 공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.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. 이쪽에는 창문이 있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두 벽이 있어요. 여기 보이는 이 구멍에다가 그냥 드릴로 박아서 벽에다 고정시키는 거라서 더 이렇게 늘어나서 크게 만들 수도 있구나. 과연 저의 계획대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이 다 보이는 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위에다가 커튼을 쳐놓고 좀 가려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열면 옷들이 쫙 제 기대만큼 걸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간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. 이쪽에는 모자랑 가방 그리고 향수 액세서리 아래 공기청정기랑 선반에다 담지 못한 물건들은 이렇게 아래 박스로 정리를 해놨습니다. 지금 이 방은 세컨드 베드룸 작은 방인데 제 스튜디오로 사용할 방이에요. 진짜 이 방에 있는 물건들은 제가 제대로 정리를 아예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 방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직도 박스들이 이렇게 그대로 있고 이번 집은 방바닥이 마룻바닥이라 제가 카펫을 깔 수 있게 되었어요.
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 방이 1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 평수에 맞게 구매를 했어요. 이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고 쉽더라고요.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서 그냥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는데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조금은 남겨놨어요. 카펫 작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